자, 이제 마지막 월드컵이에요. 역캠 이상형 월드컵 갈게요. 오, 역캠 많아요? 168명이나 돼요? 와. 1라운드부터 들어본 분들 나오네요. 파이님하고 선아님. 1라운드부터 들어본 분들 나와요. 아, 근데 저요, 이거 역캠 이상형 월드컵이요. 제가 사실 1등 했으면 하는 분 있거든요? 그분 1라운드에서 안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갈 거예요. 선아님? 두분다 누군지 몰라요? 제가 누군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두분 다. 요즘 BJ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도 소진님은 알죠? 소진님은 지금 턱형님 부인이잖아요? 그냥 들어본 분으로. 셀링님은 알겠는데? BJ 골든벨 때 봤죠? 갓비비님? 누군지 몰라. 뭐 일단 아는 분? 달링님 모르겠다. 유은님은 BJ 골든벨 때본적 있고. 몰라. 그냥 일단은 첫인상대로. 어렵다. 하지만 자, 박가을님하고 한나님이 나왔어요. 두분다 저는 실물을 봤고요. 두분다 이제 여러 번본 분들이에요. 하지만 자, 그리고 저는요, 이제 조금씩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슬님. 야, 양은지님하고 아리샤님. 자, 빨리빨리 올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갑자기 빨리빨리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나오기를 바랐던 분이 나왔어요. 제가 1등 하길 바랐던 분이 나왔어요. 알아서 확인하세요. 다시 보기 확인하세요. 빨리빨리 올릴게요. 스피드하게 갈게요. 그냥 느낌대로 빨리 스피드하게 갈게. 느낌대로 올라갈게요. 지금 굉장히 객관적이 돼가고 있어. 실제로 본 분, 지연님. 두분다본적 없는데? 자. 둘다 누구? 기억이 안 나요. 두분다잘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갈게요. 일단은 저는 1등 했으면 하는 분이 나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올라가도록 할게요. 1등 했으면 하는 분이 나왔어요. 빨리 갈게요. 자. 그냥 막 다른 분들 막 대충 보고 있죠, 지금. 아, 김이부님 돌아왔다고 김이부님이 이쪽에도 있네요. 한번 상위 라운드 올라가는 걸로. 근데 아까랑 사진이 다른데? 두분다 모르고. 약간 이거 최신 업데이트가 잘돼 있나 봐요. 김이부님이 여기 있는 거 보면. 김이부님 엊그저께 아프리카 TV 돌아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쭉 올라갈게요. 이나님은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푸파 대회. 1라운드 탈락했지만. 두분다 몰라. 와, 대진 좀 어렵다, 이분들. 코코님하고 드림님. 얼짱시대 분이죠, 이 드림님도. 실제로 본적 있어, 이번은. BJ 골든벨. 안나님하고 그만님? 몰라. 이게, 모르는 BJ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아프리카 TV에. 효짱님, 피츠님. 피츠님은 내가 실제로 몇번 봤죠. 공식 방송 때. 몰라. 열매님? 이름만 들어봤어요.
두분다 몰라. 자. 두분다 모르겠는데. 어이, 너무 많아, 여캠이. 솔직히 여캠 너무 많아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내가 왜 128강부터 시작했을까? 갑자기 급 후회하고 있어.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올릴게요. 근데 진짜 막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아, 아프리카 떠난 분도 나오시네. 뭐 어차피 뭐 결승까지 갈지는 모르니까요. 소나님은 본적 있어요. 소나님은 본적 있고요. 두분다 누구? 뭐 결승까지 안 가겠지. 몰라. 아니 지금 아직도 128강이 몇 경기가 남은 거야. 나 이따 지금 다저스 경기 봐야 되는데, 그 가야금 연주하는 BJ분이죠, 아야감님. 그리고 선비님? 자, 은지님 나왔어요. 얼마 전까지 새안님이었는데, 그 파비 중에 그 새안님하고 약간 이름 혼동된다고, 이름 그냥 본명으로 은지님 쓰고 계시죠? 와, 어렵다. 보미님, 엣지님. 네, 자체 검열 갈게요. 두분다 몰라? 두분다 몰라요? 두분다 몰라요? 둘다 몰라요? 남녀 탐구 생활. 결승까지는 안갈 거예요. 어차피 지금 어떤 분이 나온 이상 지금 1등은 정해졌어요. 이분 야구 BJ이신가? 야구 방송 하시나? 빨리빨리 올라갈게요. 한 분이 나온 이상 1등은 정해졌어요. 갈게요. 와. 대진이 이렇게 걸리나요? 네, 이설님 나왔네요. 자, 뭐 이설님도 1라운드 무난하게 통과. 두 분, 몰라요. 빨리빨리 올려버려. 겨울님 나왔네요. 겨울님은 BJ 골든벨에서 본 적이 있지만, 저분 저거 방송이면 그건가? 체육대회? BJ 체육대회인가요? 도진님? 서현진님? 자, 그래, 가리님 올라가. 다나님하고 태니님? 참고로 다나님은 저렇게 막 꾸며주셨는데 축구 BJ이세요. 윤만님하고 닉네임이 두 개신가 저거는? 윤만님. 자, 오, 64강 아직까지는 대진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 난감하네. 이럴 때는 야구방송하는 분. 야구방송하는 분은 올려줘야죠. 두분다 사실 어려운데, 빨리빨리 올릴게요.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상 봤던 분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한번 이상 본 분들이 우선이에요. 만약에,
와. 와. 64강에서 이렇게 걸리나요? 와. 여러분. 64강이 이렇게 걸려요? 와, 어렵다. 아, 이설님 미안해요. 와. 64강이 와, 64강에서 이설님하고 한나님이 걸릴 수가. 파비끼리 걸려요? 어떻게? 아니, 파비끼리 어떻게 64강에서 만나? 한 8강쯤에서 만나야지. 파비끼리는. 내가 뭐 아니 뭐 내가 아무래도 1등이 거의 사실 그래요. 지금 그 역행 이상형 월드컵은요. 사실 저는요. 지금 1등보다 2등이 더 궁금한 이상형 월드컵이에요. 1등보다 2등이 더 궁금한 대회예요, 지금. 자, 김이브 님도 탈락. 와, 이분들은 좀 어렵다. 일단 뭐한번 정도 이름 들어본 분들, 자, 은지 님 올라가고요. 자, 한번 이상 이름 들어본 분들이 올라가는 거죠. 뭐, 되게 객관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양은지님. 그리고, 어렵다. 자. 난감하네. 두분다 몰라요. 둘다 몰라요. 둘다 몰라요. 일단 빠이빠이 올려. 둘다 몰라요. 빨리빨리 올라. 둘다 몰라요. 좀 어렵다. 역시. 와, 이런 대진이 걸리네요. 윤만님하고 사나님? 윤만님하고 사나님이에요. 윤만님. 자, 턱형님 미안하고요. 난감하네. 둘다 고르기 어렵네. 둘다 몰라요. 그러니까 둘다 몰라서 어려운 경우가 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1등을 했으면 하는 분이 지금 60, 128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부터 그냥 빨리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것도 약간 이상하다? 셀링님은 나왔는데 셀링님이 안 나왔어요. 자매분이 한 분만 나왔어요. 그래서 대타. 어렵다. 뭐 어차피 1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저는 이거 역캠 이상형 월드컵은요. 1등보다 2등이 누가 될지가 더 지금 궁금하고 있어요. 2등이 더 궁금해요, 지금. 1등보다 2등이 더 궁금한 이상형 월드컵이에요. 준우승자가 누군지 더 궁금해. 지금 빨리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근데 결혼하신 분도 은근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계시고. 난감할 때는 실제로 봤던 분. 역시 실제로 봤던 분. 둘다 몰라. 어우, 손가락 왜 이리 아프지? 둘다 모를 때는 야구 BJ. 실제로 봤던 분 우선. 이래서 역시 공식 방송을 나가야 돼요. 실물을 확인할 수가 있어. 막 이러고.
왜 어폴로자이즈를 해요? 저기 러너님 미안해요. 와, 또 파비끼리 벌써 32강에서 만나네. 실제로 봤던 분 우선. 둘다 몰라요. 자, 하나님도 나왔네. 128강에서 어떤 분이 나온 순간 제 마우스 컨트롤은 빨라지고 있어요. 자, 이제 턱형님한테 보내드려야지. 소진님도. 두분다 실제로 봤거든요. 피츄님은 보라 쪽이고 이나님은 먹방이고. 피츄님. 주저없이 고르고 있는. 와, 좀 대진이 난감하네. 난감하네. 은지님. 역시 난감한데 야구 BJ분. 그냥 화면 많이 알려진 분들 위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소나님도 미안. 자, 이렇게 두 분이 16강에서 만났는데 저는 실제로 봤던 분을 고를게요. BJ 골드벨 뒤풀이 때 같이 앉았었어요. 자, 이제 8강이에요. 빨리 끝내고 다저스 경기 틀게요. 피치님. 와, 이분 4강까지 올라올 줄 생각을 못했는데. 은지님. 지연님. 자, 4강 대진이 굉장히. 와, 죽음의 대진이다, 진짜. 여러분, 4강에서부터 좀 고민을 할 시간이 왔네요. 하지만 전 지금 다음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자, 은지님한테 미안하지만, 하나님. 자, 지연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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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 아니, 저는 근데 진짜 예상 못했어요. 결승이 이렇게 될 줄은 진짜 생각 못했어요. 진짜 결승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생각 못했어, 나는. 결승이 이렇게 될 줄은 진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한 분은 최소 결승은 올라올 걸 예상이 됐고요. 다른 한 분은, 몰라, 이게 대진운이 좀 좋았을 수도 있어요. 대진운에 따라서 올라왔을 수도 있고요. 대진운에 따라서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두분중한 분이 128강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나왔구나. 우승은 정해졌고 준우승이 누군지도 더 궁금했다 해서 저는 결승에 이미 사실 우승은 정해졌어요. 좀 약간 불공평할 수도 있긴 했는데, 네, 네, 아니 뭐, 방송이잖아. 그리고 저는 이제 실제로 이분 팬이기 때문에, 이분 팬이고 뭐 유적답사 이런 것도 같이 다니고, 뭐 몰라. 그런 거가 아니고 진짜 막 그냥 첫 느낌이었으면 글쎄요. 진실은 저나마해. 하지만 근데 실물로 보면 진짜 좋은 선배분이시고. 네, 저는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말하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역행 이상형 월드컵은 네, 우승한 분이 결정이 났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서 돌려보시고요. 자, 여기서 저는 다시 보기를 나누도록 하겠어요.